과거 터키로 불렸던 튀르키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무려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하늘에서 공포에 떨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무사히 귀국한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항공기는 정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뒷자리에서 불꽃이 튀고 굉장히 공포스럽답니다. 승객들이 전부 겁에 질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탑승객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공포에 질렸을진 뭐 저조차도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불꽃이 튀는 걸 보고 불안에 떨었다. 스마트폰에 유서를 쓰고 가족과 손을 잡고 있었다. 뭐 2시간, 4시간이 정말 지옥과 같았다라는 표현들도 좀 탑승객들 입에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인 게 보통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안전 점검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엔진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게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만 보통은 비행기가 뜨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엔진에서 뭐 불꽃이 튀거나 이런 게 어떻게 벌어졌는지 일단은 진상 규명을 좀 대한항공 측에서 성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포에 떨었던 것 같은데 저 상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기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이제 비상 착륙해서 23시간 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오늘까지도 논란이 있었고 저 아제르바이잔에 긴급 착륙한 저 대한항공 모습 잠시 봤는데요. 그 설주환 변호사님. 네. 대한항공 측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무사히 잘 귀국했고 다행인데 승객들에게 24만 원 상당의 항공 할인권을 지급한다. 네. 이게 뭐 대한항공 사내 규정도 여러 규정이 있겠죠. 근데 탑승객들 일부는 다시 출발하는 데까지 무려 만 하루가 걸렸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보상이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공정위의 이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국제선 항공편 지연 결함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운송이 이행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12시간 초과 지연이 해서 도착을 했다. 그럴 때는 네. 운임의 30%를 보통 그 보상을 하고 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경비까지 부담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항공 이용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항공사업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더 추가로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추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거에 비춰보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객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소 24만 원에서 출발하는 보상 기준이 앞으로 네네. 추가 보상 신청을 하면 또 추가로 네네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엔진에 불꽃이 튀는 공포의 2시간 무사히 오늘 인천공항으로 착륙을 했습니다만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얘기까지 오늘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애들로서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도어 스태핑이 문제가 아니라 화법이 문제다. 윤 대통령 비판하신 목소리 같습니다. 예. 도어 스태핑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 하면 한다고 난리. 대통령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고는 또 의견을 주셨고요.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30%대가 나오는지 위기에서 치열하게 답을 찾아보세요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전 총리 경우가 저렇게 허술하다니. 예. 역시 윤 대통령 관련 이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